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터리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내 네네.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1이 네네. 개막을 하면서 어제 또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인터배터리 2021의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뭐 2차 전지 최대 그 페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전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올해 9회째를 좀 맞이했고 이번에 규모가 총 229개 기업과 550부스 그러니까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런 2차 전지 주에 대한 기본적인 뭐 국민들의 또한 많은 분들의 어떤 뜨거운 참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전기 배터리 차에 대한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런 인터배터리의 전시회에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는 뭐 장관도 움직였으니까 작년에는 사실 산업부 장관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석을 했고 네. 이번에 분위기는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성. 아무래도 그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어떤 그 발화 사건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야, 배터리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의심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낮추려고 안정성에 대한 강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도 그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은 ESG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가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맞춰서 전기차 배터리 아니면은 2차 전지에 대한 포커스가 이번 전시에 좀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2021이 지난해와 또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인 것은 미국 네. ITC와 국내 법원 등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좀 마무리가 되면서 좀 화해 무드가 됐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배터리 3사의 전시 키워드는 뭘까요? 확실히 그 두 회사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전시부터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부스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SK와 이제 LG 같은 경우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이제 삼성 SDI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 SDI,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LG 에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옆에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과거가 좀 달라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전시 디자인도 많이 바꿨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경쟁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제 자사의 안정성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좀 맞춘 전시 좀 디자인이 나왔고 세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대표들이 이제 동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대표이사만 사실 SK 이노베이션 대표이사만 사실 네. LG 쪽으로 갔었는데 네, 네. 뭐 이번에는 뭐 장관이 이제 갔을 때 같이 동행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확실히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특화된 모습들 좀 강조를 이번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를 이번에 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NCMA. 아마 뉴스를 보시면은 이런 용어가 많이 보이실 텐데 바로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 플러스 이제 알루미늄 해갖고 리튬형 배터리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리튬형 배터리 아마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LG 에솔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차세대 2차 전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리튬형 배터리를 이제 이번에 소개했다는 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젠5라고 해서 이제 5세대 배터리를 좀 소개했는데 이게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기술 개발이 굉장히 뛰어난 배터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NCM8이라는 배터리의 여전 소재를 밝혔는데 이게 왜 8이냐, 8이냐 봤더니 얘는 주행 거리가 429km에 달하고 무엇보다 한 번 충전하면은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80%까지 이제는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8분 만에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뛰어난 기술력을 좀 이번에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배터리가 확실히 우리 그 2차 전지 3사에 대한 기술력을 대내적으로 좀 밝혔던 엄청난 그 전시회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호평을 받는 부분이 네네. 충전 시간이 짧으면서 그 주행 거리가 길어졌다는 네. 것들인데 이런 배터리 기술들의 발달이 있었군요. 네네.
예, 정말 좋은 소식들입니다. 더 발전하는 부분들, 모멘텀이 될 부분들 한번 찾아보고요. 주가를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수급을 봤더니 사실 외국인이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많이 지난달에 외국인이 팔았어요.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배터리주도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네. 배터리주의 상반기 조정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더 체크할 변수가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업종별 희비가 좀 많이 갈렸는데 그중에서는 배터리주가 좀 소외를 요즘에 많이 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에는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들어와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외받고 있는데 저는 뭐 펀더멘털을 역시나 견고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이벤트를 좀 본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이제는 5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실제적으로 전월 대비 좀 상승한 부분이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2분기 역시 판매 시장에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에서의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차,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이야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보면 앞으로의 주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또 미국 내에서 전기차 브랜드들 우리 현대차, 기아가 또 점유율이 11%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하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본격화됐을 때 우리 배터리와 또 전기차에 대한 또 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배터리 2021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부각받고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나흘간 국내 대표 전기차 전시회 XEV 트렌드 코리아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1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B홀 옆에 A홀에서는 2차 전지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3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1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코시국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열기는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창스틸입니다. 대창스틸은 대창모터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대창모터스가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창스틸을 두고 대창모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XEV 트렌드 코리아 행사에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대기업의 전시 부스는 당연히 문전 성시를 이뤘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강소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도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창모터스입니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생산 배터리를 장착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입니다. 야구르트 배달원들이 이용하는 그 전동카트 다들 잘 아시죠? 그 카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회사 설립 10년 만에 국내 소형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즘 또 주택가에 흔히 보이는 우체국 꼬마 전기차도 이 회사 제품인데요. 이렇게 경제성과 가성비가 요구되는 틈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기차 20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매출의 2배를 뛰어넘은 실적인데요. 최근에는 2인용 소형 화물 전기차 다니고벤을 선보이면서 이 소형 전기차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창스틸, 대창모터스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반응하는 만큼 앞으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넘어가도록 2차 전지 관련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SK 이노베이션 헝가리 공장에 동반 진출해서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사업과 배터리 모듈 부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일 다임러향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작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올해는 SK 이노베이션 수주를 따냈고요. 최근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승온 히터까지 추가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수주에 힘입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방전기입니다. 세방전기는 자동차와 산업용 축전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작 1차 협력사로 선정됐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팩을 납품 사업에 협력사를 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자회사는 1,150억 원을 투자해서 광주의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방전지가 지난 4년간 연 1조 2천억 원 규모로 매출이 좀 정체됐었는데
이제는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방 리튬 배터리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방 전지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배터리 주들 가운데서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 2차 전지 부분이 이제 드디어 IPO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상장 신청서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어제 이제 개장하기 전에 이 뉴스를 다들 주목해서 보셨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작업에서 이제 이 기업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라는 데 큰 주목이 되는데, 어떤 걸 봐야 될지, 투자의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역시나 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좀 시가총액 정도로 본다 그러면 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점유율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LG의 에솔, 그러니까 전에 보면 이제는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LG 화학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LG 에솔 자체만 보고 보면 전기차 배터리 2위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죠. 물론 중국 시장, 중국 회사 이어서 2위로 알고 계시는데, 자,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또 뜯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1위긴 1위인데 근소한 차료로 1위긴 1위인데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은 LG 에솔이 세계적인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 1위인 거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은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차라리 LG 에솔이 전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성장 가능성 더 크고. 그럼 CATL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점유율이 얼마인가요? 실제 6.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LG 에솔이 훨씬 더 많고요. 그 역사가 또 오래됐습니다. 뭐 LG 에솔 같은 경우는 이미 2009년도에 시제품 양산에 들어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탄탄한 또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실제 뭐 외형적 성장도 굉장히 커졌고요. 좀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본다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이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한 이유도 이제 빠른 상장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출액이 2018년도에 6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20년 작년에는 한 12조 4천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매출액이 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역시 부정적인, 아마도 LG 에솔만 그런 거 아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외국계 기업인 모던 스탠리나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었죠. 전기차 배터리의 기본적인 경쟁 심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미 뭐 뉴스는 아시겠지만은 폭스바겐에서 자체 배터리 뭐 생산하겠다라고 이미 이슈가 나온 상태고, 이게 또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그 투자자들의 소외를 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뭐 펀더멘탈 자체, 기술력 자체는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더 훨씬 더 많다.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 관련해서는 나라 M&D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주주로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셀을 만들고요. 미국 가서 이제는 만들어서 말 그대로 모듈을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셀 자체도, 작은 단위의 셀 자체도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 공장 세우라. 이거는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삼성 SDI가 이런 반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BMW와 조인트 벤처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게 되면 뭐 양사가 딱 입맛에 맞는 거죠. 뭐 BMW도 배터리 필요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납품할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미 뭐 3대 완성차 시장은요, 뭐 중국, 유럽, 미국입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이 미국 빼고 다 있어요. 지금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미국 공장까지 투자하게 되면은 주요 완성차 큰 시장에
거기에 현지에 배터리 셀 공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더라도 삼성 SDI는 굉장히 잘한 투자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다 전기차를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 시장에 직접 진입을 해서 전기차 업체들과 협업해서 수주를 한다라는 가능성을 좀 높이는 전략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을 보면 작년에 주가가 160% 상승을 했고 올해는 그 상승한 작년에 종가보다 내려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작년에 좀 부진했다가 올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좀 3사 가운데선 최근 주목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해외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LG에솔과의 법정 분쟁이 있었고 이 불똥이 얼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제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 공장을 지금 1, 2 공장은 세운 상태고 3, 4 공장을 세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눈에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실제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합작 법인을 세웠습니다. 바로 포드 자동차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이제는 합작 법인을 이제는 세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르 의약품 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무조건 현지에 세우라 이거예요. 네. 네, 현지에 세우라 이건데 이것도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이 반응을 해서 이거에 대한 투자가 현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 2 공장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조지아주에 이제 3, 4 공장을 더 세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한 미국 공장이 한 6조 원, 이미 3조 투자됐고 더 6조 원 정도가 이제 더 투자될 것이라고 3조 원이 더 추가돼서 총합 한 6조 원이 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3사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의 회사와 이제는 뭐 견주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네. 역시 기술력이 뛰어난 뭐 우리 회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더 애착이 가는 이런 산업이고 우리나라 네. 3사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미국 쪽에서 동맹국가 위주로 강화하는 맞습니다. 것이 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터배터리 2021에서 뭐 여러 전기차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배터리 소부장주 가운데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3사만 자꾸 보시는데 포스코케미칼 저는 이제 눈에 좀 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부장, 그러니까 2차 전지조 관련된 소부장은 굉장히 많죠. 기업들이 많은데 기술력이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포스토케미칼이다. 왜 그러면 고용량 예. 하이니켈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을 계속 R&D를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저는 뭐 이런 기업들도 소부장 기업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